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커 방심하면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유행이 이달 중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에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연말까지 부스터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 인구 4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연말까지 부스터샷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길랭바레 증후군을 추가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근육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겨 움직임이 힘들어지거나 마비까지 유발되는 드문 장애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증세안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57조 원을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언어 이해와 신체 기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감 콘텐츠 기술은 발달 장애인의 직업 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AI, VR 기반의 실감 콘텐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심하면 다시 한번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한 주간 수도권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4.6명, 비수도권은 2명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유행이 이번 달 중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수도권의 추세가 꺾이는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날 때 정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하고 국세 수입이 223조 7천억 원으로 55조 1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와 부가세 등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풍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15조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줄면서 세금 수입 증가세가 덜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안의 하나로 꼽히는 게 수소에너지입니다. 미래에너지로 각광받은 이런 수소를 직접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또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공개한 현대자동차는 2040년부터 수소에너지를 대중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소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오고 공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시스템하고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우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SK는 수소 대량 소비에 대비해 18조 원을 투자하며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 전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도 수소 생산에 뛰어드는 동시에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뽑아내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CO2 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그룹들이 수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15개 회원사가 모여 H2 비즈니스 서밋이란 이름으로 수소기업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체에서는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수소경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전기차를 선택한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을 앞세워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로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소시장은 2050년까지 우리 돈으로 14,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미래에너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7,000여 건에 달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가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런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속하게 늘면서 불법 판매 행위나 사기 피해 등 관련 민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사기 피해 호소 등의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어 모두 14,000여 건에 달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지난해에는 7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에는 군용품과 상비의약품 등 거래 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 행위와 사기 피해, 도난 물품 거래 등의 신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민원인은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 30대가 줄을 이뤘는데 특히 20대 비중이 4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늦더위와 가을 장마로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28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하순 이후부터는 절정에 달한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형형색색 붉은 단풍 옷을 갈아입는 산. 가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예년보다 1일에서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위와 가을 장마가 단풍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는데 올해는 9월과 10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첫 단풍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 정상부터 약 20%가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설악산에서 예년보다 하루 늦은 이달 28일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지리산은 10월 12일, 북한산 10월 17일, 팔공산 10월 18일, 내장산 10월 21일, 한라산 10월 14일로 평년보다 1일에서 3일가량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부터는 일교차가 급격히 커지면서 단풍색은 예년만큼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의 80%가 곱게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으로부터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설악산은 10월 18일, 북한산에서는 10월 30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11월 2일쯤 절정에 달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틀 연속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역시 방심하면 더 큰 유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을 앞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확산세를 잡아야 할 텐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칫 방심했을 때 다시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 7일부터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60일 넘게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부터는 평일 기준으로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예. 뭐 이 상황은 지금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가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라고 하면 판단착오에 따른 부적절한 방역조치 완화나 아니면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 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도권 확진자도 계속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전국 이동량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들이 확산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불필요한 사회활동 증가나 이동량 증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 주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를 하면서 최근 2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고속도로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하는 이런 이동량 관련 보조지표들도 일제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재는 지난 7월 말 8월 초처럼 휴가 시즌도 아니고 휴가가 끼어있는 기간도 아니거든요. 네. 최근의 이동량 증가는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각심 완화가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언급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배경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도 증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예. 최근 큰 폭의 방역조치 완화는 아니지만 백신 인센티브안이 적용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국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점을 놓쳤다고 봐야 할까요? 뭐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해당 국가들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4에서 65%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접종 완료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확산, 특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를 억제할 만한 수준의 백신 접종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를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로는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회 접종률이 81%고요. 2차 접종 완료율도 79%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세 국가와 뭐 또 차별화되는 부분은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급격하게 완화를 하지 않고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8월 5일 이후에 가장 많은 332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물론 향후 2주에서 4주 후에 싱가포르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표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확진자, 그러니까 유행 상황만 봐서는 인구 밀도나 확진자 규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1월쯤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즉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사례를 잘 모니터링해보고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방역 조치가 시행됐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잘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지만 성공적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같은 날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게 어느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아도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동시 접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일단 당초에 보건당국의 방침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을 포함한 다른 감염병 백신의 접종 간격을 2주로 권고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 2주 간격의 권고를 없애고 사실상 동시에 접종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보건당국의 권고와는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백신과 특히 독감 백신의 간격을 일정 기간은 두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백신을 비교했을 때 일단 우선적인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일정이 특정 날짜로 정해지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적어도 앞 또는 뒤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일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몸 상태에 이상이 없을 때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백신 접종 후에 더 이상 반응의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독감 백신 접종을 맞는 게 더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아직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있는 만큼 독감의 유행 상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향후에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래도 독감도 이와 더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독감 백신이 중요한 것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백신 오접종 사례가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현장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오접종 사례 빈도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최선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신 오접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머지않아서 국내에서도 12살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달 내로 계획을 세워서 4분기부터는 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고 또 나라별로도 권고사항이 다릅니다.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소아청소년 그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언제쯤 진행될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4분기부터 부스터샷 접종과 함께 임신부 접종 그리고 소아청소년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요, 이 접종 백신이 12살 이상 접종용으로 유일하게 국내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이 될 텐데요. 네. 당국은 모더나 백신도 접종 연령 조정이 허가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있었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전문가와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단체 접종보다는 개별 접종의 형태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부 실행 방안을 교육부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만큼 보다 좀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될까요? 네, 코로나19 초반에 밝혀졌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아청소년이 감염 비율이 더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일반 백신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상 반응이 심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때문에 백신 접종할 때 얻는 이익과 또 손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 신금염 발생 비율이 성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득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성인 대비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교육 손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것들 빼고 사회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접종하는 게 건강 외의 이익은 더 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들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실보다 득이 크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으로 접종 자체는 결정이 된 건데 세부 과정은 아직 조율할 게 많아 보입니다. 자, 청소년 접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유럽 여러 나라 등에서 12살 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은 지난 5월에 12살 이상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12살에서 17살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선생님들에 이어서 학생들까지 접종을 하면서 등교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0% of 12 to 17-year-olds now have at least their first shot. 50% of adolescents, this is critical progress as millions of kids head back to school. And in fact, the vaccination rate among adolescents is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age group. 네, 또 미국은 올해 안에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이 12살 미만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 방역당국은 제약사들이 임상 결과를 제출하고 또 FDA 신청을 한다면 어린이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접종 시기는 올해 연말 이전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청소년 접종을 가장 빨리 시작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미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2살에서 17살 이 청소년은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도 접종을 권장한 상태입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는 더 나아가서 성인에게만 접종하던 부스터샷을 이제는 12살 이상 전체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나흐누 마르히빔 에타 에프샤룻 레카발랏 히순 다하프 החיסון השלישי לכלל האוכלוסייה, ובתנאי שחלפו 5 חודשים מאז המנה השנייה. החל מהיום החיסון השלישי פתוח לכולם. 네, 또 화이자 백신 외에 중국산 백신을 소아청소년에 접종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중국은 12살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시노팜과 시노백 접종을 진행 중이고요. 또 칠레 등 남미의 몇몇 국가들은 화이자와 함께 시노백을 6살 이상 어린이와 또 소아청소년에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한편 쿠바에서는요. 최근 세계 최초로 2살 영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백신은 쿠바에서 자체 개발한 소베라나와 압달라 백신인데요. 아직 WHO 승인이 된 백신은 아닙니다. 쿠바의 경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대부분 가정집에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린이 교육에 차질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예. 쿠바 정부는 이렇게 영유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단계적으로 학교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Y por lo tanto, nos fue mucho más fácil avanzar en población infantil que con el resto de las vacunas, que son vacunas nuevas, con las cuales hay temor incluso de que pueda pasar con la población infantil. Y bueno, eso nos permitió que realmente pudimos avanzar más rápido, pudimos recolectar toda la evidencia en el ensayo clínico fase 1 y fase 2 que hicimos en La Habana, pudimos recolectar toda la evidencia de que la vacuna es muy segura. 네, 일단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반면 이 접종에 부정적인 나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 산하의 자문단인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에서 지난주 12살에서 17살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통한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에서 접종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신근염 증상 발생 비율이 40대보다는 청소년에서 16배가량 높았다는 이런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소년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 또한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이다 보니 영국 정부도 참 고민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영국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청소년 접종을 하는 게 더 이득이 크다고 보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신근염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나오거든요. 이렇듯 안전성에도 측면에서도 여러 곳에서 살펴봐야 되고 또 여기에 사회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물론 각국의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도 일단 소아 청소년을 접종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예방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올해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전망입니다. 코백스는 현지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도국에 공급될 백신이 당초 목표치인 20억 회분의 70%인 14억 2,500만 회분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억 회분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이른바 AMC 물량입니다. AMC는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를 제외한 AMC 대상 92개국 전체 인구의 20%, 성인 인구의 40%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부국, 빈국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지적해온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국가들이 연말까지 부스터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접종도 못한 취약자들의 접종을 우선 고려해 한 달 전 최소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 후 전 세계 백신 공급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최소 인구 4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부스터샷 도입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면역 저하자 등 취약 집단에게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접종을 완료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을 적용할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확진도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어린이 신규 환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어린이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어린이는 25만 천여 명입니다. 주간 어린이 신규 환자가 25만 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 8,800명대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지금까지의 어린이 누적 환자 500만 명 중 75만 명이 8월 한 달간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폭증세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중증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지난달 어린이와 10대 입원은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승인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임상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약사에 요청하고 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했어도 임상을 위해선 위생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고 성인용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희석시켜 아이들을 달래가며 접종해야 하는 등 애로가 큽니다. 당국은 늦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기존 지침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CDC also recommends school employ additional key strategies in school to keep kids safe, including improved ventilation, physical distancing, and establishing screening programs for students and teachers. 특단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특성상 다른 취약층을 전염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의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 비중을 15년 내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를 웃도는 수준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적인 비용 절감, 지원 정책, 대규모 전력화 작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일자리 15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출신인 존슨 총리가 제안한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고 또 누적되는 재정적자 때문에 이번에 상당폭의 증세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 인상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도 1.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세금 인상으로 향후 3년간 36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7조 원을 조성해 국민 보건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이번 조세 부담 상승폭이 영국에선 40년 만에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게 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 conservative government wants to raise taxes. But nor could we in good conscience meet the cost of this plan simply by borrowing the money and imposing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오는 2023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상 의료 비용에 대해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의회와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존슨 총리의 증세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And who's going to pay for the cost of this failure? Working people. Under his plan, a landlord renting out dozens of properties won't pay a penny more, but their tenants in work will face tax rises of hundreds of pounds a year. 영국 정부의 증세안은 야당과 보수당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19대 248표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추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MA는 감시단의 정기 안전 업데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MA는 7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억 9천여만 회분 가운데 833건의 해당 사례가 보고됐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 인과관계에 대해 적어도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특히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에 염증성 병변이 생겨 움직임이 힘들어지거나 마비까지 유발하는 드문 장애입니다. 언어와 이해, 신체 능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은 새로운 일을 배울 때 많은 반복 훈련을 해야 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발달 장애인 혼자서도 무한 훈련이 가능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장애 맞춤형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길연희 책임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다양한 실감 콘텐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어떤 단순 체험이나 게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감 콘텐츠를 직업 훈련에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생소한데요. AR, VR 기반의 이 실감 콘텐츠가 직업 훈련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실감 콘텐츠란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현실에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예. 또 실감 콘텐츠는 가상현실 상에서 객체들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실감 콘텐츠를 이용한 직업 훈련은 실제 실습을 통한 훈련과 유사한 효과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교재를 통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나 동영상 시청과 같은 1차원적인 지식 전달과 비교했을 때 몰입도가 높고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몰입 환경으로 훈련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실감 훈련이 힘든 경우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하기 어려운 다양한 훈련들을 실감나게 할 수 있어서 실물 훈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실감 콘텐츠 기술은 발달 장애인을 위했다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장애 맞춤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장애 맞춤 기술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기술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 자막 기술, 수화 통역 기술이나 아바타 수화 기술 등도 넓은 의미에서 장애 맞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과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의 수용도와 민감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비장애인들도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집단적 특성보다 개별 특성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또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개개인의 감각 특성을 분석해서 예민한 감각 자극은 줄이고 선호하는 감각 위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적으로 예민한 경우에는 음량을 줄이고 시각적인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촉각 정보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사용자에게는 진동을 통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그 기술 가운데 스팀 세차 가상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을 살펴보니까 혼합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술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혼합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연계하여 컨트롤러가 아닌 두 손으로 실물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가상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스팀 세차 가상 훈련 시스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스팀 세차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스팀 건과 세차용 걸레를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여기에 압력 센서를 달아서 압력 센서, 위치 센서를 달아서 훈련 동작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세차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가상훈련은 VR 글래스라고 하는 HMD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에 컨트롤러를 들고 가상의 물체를 터치하거나 움직이면서 수행합니다. 예. HMD를 착용하면 상하 좌우 모든 방향에서 가상 세계를 볼 수 있어 훈련의 몰입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가상의 물체를 직접 터치하거나 만지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를 이용하다 보니 실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스팀 세차 가상 훈련 시스템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융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이 적용되어 스팀건과 세차형 걸레를 직접 손에 들고 또 실제 자동차 구조물을 대상으로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가상 훈련이지만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실제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를 위해 저희는 여러 대의 카메라 센서와 압력 센서를 이용해 실세계에 있는 이용자의 위치와 자세, 스팀건과 걸레의 움직임, 걸레질의 압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상 세계에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차가 없는 사람들도 이 가지고 나오신 스팀건과 걸레만 있다면 실감나게 세차를 하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개발하신 바리스타 가상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훈련생이 대기업 카페에 취업을 했다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바리스타 가상 훈련은 HMD를 쓰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
HMD를 쓰면 아무래도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 없고 좌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옆에 계시더라도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때 교사의 도움을 VR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게 한 기술이 중재 기술입니다. 특수교육에서 중재라는 개념은 교수자가 학생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되는데요. 네. 가상훈련을 하다 보면 수차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헷갈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중재기술을 통해서 교사가 훈련생에게 힌트라든지 단서, 시범 동영상 등을 VR상에서 적절히 제공해 줌으로써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그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중재기법이 적용된 바리스타 가상훈련이 대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훈련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업을 들은 훈련생이 바리스타의 흥미를 느껴 이번에 대기업 자회사 카페에 지원하여 10월 채용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 네. 네. 좋은 일이 이어졌네요. 자,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단순히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직접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피드백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개발하는 콘텐츠 기술을 발달장애인 가상훈련에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 분야와 장애인 직업훈련 분야 등 다학제적 전문가 그룹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바리스타 강사님을 초빙하거나 실제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스팀 세차장에 찾아가서 매니저님께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훈련 시나리오를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콘텐츠를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고 직업훈련 선생님과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은 저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으로 의견을 주셔서 콘텐츠를 더욱 디테일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HMD를 발달장애인이 쓰는 게 안전할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의외로 훈련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수업하는 것을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또 즐겁게 받아들여 주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습니다. 많은 직업훈련 가운데 바리스타와 또 스팀 세차 훈련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직종은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훈련 현장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대상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예. 바리스타의 경우 훈련 기간 내에 실물 에스프레소 머신과 카페를 설치해서 훈련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바리스타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대부분이고 커피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또 우유 스티밍이나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뜨거운 김과 큰 소리가 나는 등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아서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스타 가상 훈련을 통해 어려운 용어나 절차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훈련 기관에서는 실물 훈련을 하면서도 가상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팀 세차의 경우는 사실상 자동차를 들여올 수가 없으니 훈련 기관에 실물 훈련관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고온의 스팀 등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네. 현장 투입에 앞서 가상 훈련과 같은 사전 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스팀 세차장에 취업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직업훈련 기관에서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정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 말고도 그 비장애인의 직업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그 다른 직업 훈련이나 아니면 앞으로 적용이 기대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춤형 실감 콘텐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가상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비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개개인에 따라 감각과 인지적 특성이 다양합니다. 현재 가상현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개인화된 맞춤형 실감 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가상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시장성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가상 중재를 원격으로 제공한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교육이나 훈련을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할 수 있어서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업의 집중도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즉 비대면 시대가 된 만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실감 콘텐츠 기술과 맞춤형 콘텐츠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에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을 선생님 얼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환경에서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원격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감 콘텐츠 기술로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련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0.01초 만에 영상물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공지능이 등록된 키워드로 웹페이지를 검색해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 게시물의 유해성 여부를 99.4%의 정확도로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18,945건의 웹사이트 가운데 2,631개의 유해 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확률이 최소 50%가 되게 하려면 현재의 석유 메탄가스 매장량의 60%, 석탄 매장량의 90%를 채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2050년까지 매년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3%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석연료의 생산은 물론 수요까지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의 과학도서 20권과 과학문화상품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과학도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11권, 성인과학책 9권이며 선정된 책은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650여 곳에 무료 보급됩니다. 우수 과학문화상품에는 과학학습키트와 과학공연, 과학영상콘텐츠 등 3개가 선정됐으며 과학문화 바우처와 연계해 상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권 교수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고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이 수여됩니다. KT가 말레이시아 쿠오 그룹의 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을 인수했습니다. KT는 대신 PE와 공동 투자로 엡실론의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엡실론의 세계 네트워크, 영업 거점, 그리고 기술력과 KT의 세일즈 역량, 국내 기업 간 거래 기반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은데요. 가상 공간에서 실감나게 체험하는 실감 콘텐츠 기술이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증강 가상현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